이건 지금까지는 뭐야? 이제 일간을 중심으로 그 세력을 써야 되는 거죠. 일간을 중심으로 반드시 그래서 요런 사주들이 많이 있어요. 보면. 그래서 이런 것들은 세력으로 볼 때 왜냐면 반대 세력이 왕한데 내 세력을 약한 세력으로 써야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 이런 사주들이. 그래서 이런 사주들이 세력 볼 때 잘못 보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이외에도 이제 조금씩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사주를 풀면서 또 계속 이거 가. 이 세력 잡는 거는 이제 지금부터는 공부하면서 계속 세력을 잡아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 공부하다 보면 지금 뭐 헷갈린 것 같아도 나중에 되면 다 정리가 돼. 머릿속에서 그냥 이 공부하다 보면 그냥 다 자동으로 세력은 머릿속에 정리가 다 돼버려. 기타 방법이다. 이제 기타 방법. 내 세력을 찾는 기타 방법이 있다. 자, 일간을 제외한 천간이 모두 같은 세력인데, 아까 얘기했죠? 지지에 한 개의 세력이 있으면 뭐라 그런다? 그 세력을 써야 된다. 왜 그러냐면, 일단 천간은 임금이고 지지는 신하야. 그래서 임금이 같은 세력이면 천간이 지지 하나의 세력만 있어도 일단 그 세력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적포구조는 하나가 있을 때는 적포구조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단지 적포구조가 아닐 뿐이지 그 세력을 써야 된다. 이게 천간의 세력을 써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 다음에 이제 월지에 이왕이면 이게 이제 연월일시가 있으면 우리가 이제 연월일시주가 있으면 강약을 따질 때 우리가 강약 간지에 이제 강약을 따질 때는 뭐가 제일 강하다고 그랬어요? 월지가 제일 강하다고 그랬어. 월지가. 그러니까 월지에 예를 들어서 여기 오가 있고 자가 있다. 예를 들어서 다른 거는 이제 다른 거를 고려하지 않고 다른 거를 전혀 여기 주변의 세력은 다른 건 하나 고려하지 않고 순수하게 봤을 때 자오충을 떼주면 원래는 뭐야? 수국화 해가지고 누가 깨져야 돼? 오가 깨져야죠. 그런데 오가 어디에 있어? 월지에 있어. 그럼 누가 깨지는 거야? 자수가 깨지는 거야. 그 월지가 연, 월, 일, 시, 지 중에서 월지를 가장 강하게 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왜 월지를 강하게 보는 거예요? 월지가 왜 강해? 이 사주를 볼 때는 조우가 중요하죠? 이 조우가 중요해요. 사주에서 음양오행 중에서도 조우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조우. 그래서 조우라는 게 뭐야? 날씨가 차고 따뜻하고 이런 거 따지는 거죠? 기후가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우리가 기후를 따질 때 무슨 년이 중요해? 무슨 일이 중요해? 무슨 시가? 시도 좀 중요하죠. 아침, 밤 시는 좀 차고 낮에는 따뜻하고 시주도 좀 그런 면은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기온을 따질 때 1년 중에 기온을 따질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연, 월, 일, 시 중에서 월이 제일 중요해. 왜 월이 제일 중요해? 월은 뭐를 나타내요? 계절이잖아, 계절. 월은 계절을 나타내잖아. 자, 우리가 날씨가 따뜻해, 추워 이런 거 따질 때 제일 먼저 따지는 게 뭐 갖고 따져? 뭐 아침, 저녁, 밤낮 갖고 따지는 것보다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제일 먼저 따지죠.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대운을 따질 때 뭐를 기준으로 따져? 월지를 기준으로 따지는 거야. 월지를 기준으로 순행, 역행 해줘. 양남 음녀는 순행, 음남 양녀는 역행 이렇게 따지죠. 대운을 따질 때 그게 다 이 월주가.
그래서 그 옛날 당싸주에 보면 조상 따지고 막 이럴 때 있죠. 그거 뭐 갖고 또 따져. 월지를 기준으로 이 과거와 미래 뭐 이런 걸 따져요, 또. 월주라는 것은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거야. 그래서 사주라는 것은 우리가 목화토금수라는 건 어떻게 보면 조우죠. 목화는 양, 금수는 그렇죠. 토는 중간, 뭐 이렇게 따지잖아. 그래서 이 조우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월주를, 그래서 월주가 강하다 이렇게 보는 거야. 그게 중요한 게 월주다 이 말이야. 그래서 월주가 들어가면 되게 월주가 포함된 세력이 지지가 두개두개 이렇게 세력이 같을 때는 뭐가 우선이야? 월지의 세력이 우선으로 한다 이렇게 보는 거야. 응? 월지의 세력. 그 내용들이 이제 근데 요거는 이제 사주 구성상 대충은 거의 이렇게 되는데 사주 구성상 안 되는 조금 변수가 있어, 변수. 그런 것들은 이제 여기서 다 공부해버리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사주 풀면서, 이럴 경우에는 이렇게 쓴다 하는 거, 그런 거는 이제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깨우쳐야 되는데, 여기서 구체적으로 여기서 설명하기가 좀 힘들어. 그래서 그런 거는 아주 특이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사주를 통해서 해라. 그래서 그 밑에다가 당구 표시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요거는.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다소 변수가 있으니 실사례를 통해서 깨우쳐야 해라. 이렇게 나와 있어. 이제 근데 요것도 이제 조금 사례해 보면 이제 깨우쳐져. 아, 이건 월주가 들어갔지만 이건 아니구나. 이건 아키구나. 이런 거는 이제 천간지지 뭐 이런 걸 복합적으로 따져봐야 돼. 근데 그런 경우가 극히 드물어. 극히 드문데 하여튼 그것도 알긴 알아야죠.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딱 보면 알아. 근데 여러분들은 조금 공부하면 또 알게 돼, 여러분들도. 그 다음에, 아까 설명한 거 나오죠? 일간이 시간과 합을 하였는데, 시간의 지지에 뿌리가 두어가지고, 시주의 세력이 나의 세력이 될 때, 응? 이럴 때도, 그런 경우를 한다,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또, 4번. 사주의 천간이, 같은 세력이고, 지지 세력이 모두 천간의 반대 세력이라도, 지지가 모두 한 곳에 임해서 하나의 세력을 변하면 한다. 그래서 거기에, 그게 이제 요런 걸 갖다가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묘격이다.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건 묘격의 예를 드는 거야. 예를 들어서, 무신, 을축, 갑진, 을축이다. 그러면 금세는 얼리 들어가. 축토로 들어가죠. 축토는 또 얼리 들어가. 진토로 들어가잖아. 그러면 이 모든 세력들이 지지의 모든 세력들이 얼리 들어갔어? 진토로 다 들어갔으니까 이럴 때는 목화가 금수를 잡아야 된다 이 말이야. 이런 사례가 많아. 이 지지에 반대 세력이 막세 개씩 이렇게 천간 지지로 해갖고 반대 세력이 왕해도 임묘해버리잖아, 다. 그렇죠? 임묘해버리면 목화가 금수를 잡아야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뭐 개축, 뭐 신묘, 뭐 갑진, 아무거나 뭐 이렇게 들어왔다. 그러면 원래는 이게 목화세보다는 금수세가 왕하죠. 근데 얘들이 다 얼리 들어가? 축토로 들어가. 얘들이 또 축이 들어가면 개수도 들어가죠. 따로 들어가. 지지가 들어가면 천간 따로 들어가. 얘들이 다 얼리 다또 들어가. 진토로 들어가. 요럴 때는 여기 뭐 술이다. 그래도
진술충 때려서 잡으니까 이렇게 금수저가 왕해도 이렇게 윤리 다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목화가 뭐를 잡아야 돼? 금수를 잡아야 돼. 목화. 이런 경우를 제가 이런 경우를 갖다가 제가 묘격이다 이렇게 묘격이라는 말을 했어. 묘격. 이런 경우에 묘격이야. 인묘를 통해서 사주를 푸는 거예요. 그렇죠? 인묘를 통해서 이거 묘격이 하나야. 이것도 하나의 이제 방법이지. 방법. 방법. 이렇게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주 풀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이런 거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앞으로 계속 사주 풀면서 이제 이렇게 실전을 해보면 아 이럴 때는 이게 묘격이래 이거 써야 되는구나 하는 게 여러분들 감이 팍 잡혀.